너는 이 무너지는 남 파산해서 네 혼자 살겠다고 나가는 것이냐? 없어지는 게 나는 여드름 생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해. 흔적 없애는 게 동시에 가게 안 해보시면 약간 이렇게 미세한 알갱? 이거 롤링을 해주면 피부에 사르르 녹아서 흡수. 패치 붙였는지도 안 붙였는지도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입니다. 오늘은 very very exciting day. 벌써 생각만 해도 설레. 저 혼자 홈파티를 열 거예요. 홈파티. 아니 사실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상태로 계속 집에 있다가는 저마저 걸려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밖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잡아놓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걸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PCR 음성 판정 받고 자유이동 가능한 상태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올 때 아빠가 막 너는 이 무너지는 난 파산해서 네 혼자 살겠다고 나가는 것이냐 막 이러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난 기회주의자니까. 아. 아무튼 그래서 혼자 지낼 작은 에어비앤비를 한 3박 4일 정도로 잡아놨고, 너무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첫날 밤을 기념하면서 저 혼자 맛있는 것도 해먹고 홈파티를 즐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손님들이 블로그에 피넛 초코 케이크. 예,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근데 저 피넛 좋아하니까 저도 피넛 하나 먹어야겠어.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생크림이 남아가지고. 아, 네. 생크림하고 당근 케이크. 아, 이 당근 케이크 이제 고소한 맛이 안 날 수가 없어. 밀가루 설탕 안 들어가니까. 순 아몬드 가루, 코코넛 가루에다가 호두가 만들어. 너무 맛있다. 와, 그래도 많이 달지 안 달지는 스타일이구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싱겁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설탕 대체제 에리스토를. 근데 맛있다. 은근히 또 좋아하네. 이렇게. 오, 이거. 그게가 아몬드 카스테라. 감사합니다. 근데 굳이 그 얼굴이 뭔 다이어트를 또? 지금도 얼굴 작고 가는데 뭔. 아,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건데. 음식 많이 드세요. 뭐? 저는 근데 계속 이 동네 초밥 했었는데 여기 처음 봤어요. 자주 와야겠네, 이제. 어, 세상에. 싸졌어. 눈썹이 되게 예쁘게 떴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만찬으로는 저 투움바 파스타 만들 거예요. 투움바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혼자 만들어 먹기 되게 간편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면은 페투치네를 사긴 샀는데 면 하나 조금만 먹고 두부면을 좀 넣어서 두부면 페투치네 파스타를 좀 만들어 먹어볼까 합니다. 초현실주의. 감성 따윈 없어요. 짜잔! 먹을 준비 완료!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피칸 타르트. 그리고 꽈배기집 불렸는데 여기도 마감 세일이라고 선물을 하나 더 주셨어요. 서비스. 사장님의 서비스. 오늘 사장님들의 서비스를 완당만당 받는 날이네요. 아, 또 이런 날에 와인이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사온 와인. 그 편의점 와인 저렴한 것 중에 디아블로, 아까 걔는 좀 자주 먹었었는데 얘는 처음이라 맛이 어떨지 궁금. 또 이런 날에 와인이 빠질 수 없잖아. 부서진 거 싫어하냐? 빡치게. 코르크의 향을 느끼면서 와인을 먹어야겠어요. 나 오늘 혼자 농담치고 플라스틱 와인잔 이거 했잖아. 정말 주적. 정말 제가 얼마나 그토록 혼자의 시간을 원했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분위기 있는 휴식 언제 어디서든 즐긴다. 어, 기분 너무 좋아.
Oh yes. Come on, baby. Smells so good. 오, 사실 와인 하나도 몰라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괜찮은데? 산미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달지 않고 맛있습니다. 스타를 한번 먹어볼까요? 인덕션 화력이 별로 안 세가지고 생크림을 많이 끓이지 못했는데. Oh my god,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플라스틱 포크밖에 없더라고 여기. 짠맛 탱글이. 맛있다. 여기가 진짜 천국입니다, 여러분. TV를 좀 볼까?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내일 대선날이라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엄청 술집에 많이 모였더라고요. 다음날 노니까 직장 끝나고 다들 뭐 약속 잡거나 술 마시고 하던데. 그래도 약속 잡아서 나가 놀고 싶긴 한데 나와서 따로 지내려면 혼자 노는 것도 그래도 너무 좋아. 혹시 혼자가 최고지? 아니야, 혼자 최고는 아니야. 가끔 사람이 있어야 되긴 해. 여러분도 새우 앙! 나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이랑 함께니까 저 혼자가 아니죠. 저는 사전 투표를 미리 해서 내일 투표 안 할게요. 과식한다, 여보, 과식해도. 아, 아니야. 오늘 못 가. 오늘 못 가. 저 봐요. 아, 저기요. 네,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 이제 디저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까? 초코파이부터 먹어볼게요. 많이 안 짜고 맛있어요. 근데 이런 저탄수, 무설탕, 노밀가루 이런 디저트들 옛날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완전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무설탕, 무밀가루 디저트들 많이 먹어봤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맛인데 설탕이나 밀가루 디저트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무슨 맛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맛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맛. 딱 대체 디저트로 딱이니까 피넛버터 케이크 먹어볼게요. 짬뽕 크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안 달고 담백하게 맛있는 딱 그 정도? 평소 먹던 그런 설탕, 밀가루 들어간 디저트 중에서 한 30% 정도의 단맛?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타르트들을 먹어볼게요. 타르트! 짜잔. 녹차 크림 타르트. 제가 또 녹차 죽고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녹차 맛 되게 진한데요? 아, 저 사장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장님 진짜 너무 웃겨, 다시 생각하니까. 처음엔 되게 물친절하신 줄 알았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여기 빵아먹고 과자류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길래 아, 네 하고 그냥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저 이거 무설탕 노밀가루 옛날에 저도 키토 했었을 때 저 언제 만들어 먹었었는데 마르닝 하니까 갑자기 아니 뭐 살필 때도 없는데 그런 걸 왜 하셨대요? 이러면서 이렇게 날씬한데 무슨 살을 빼려고 이런 거 먹냐고 막 아, 너무 웃겨가지고 시식 한번 해보라고. 아, 시식도 돼요? 그랬네. 마침 주문 들어온 케이크 만들다가 남은 짜투리 샘플 같은 거 이제 몇 개 있다고 하셔서 갑자기 급하게 냉장고에서 뭘 막 꺼내가지고 시식하라고 주시는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다음에 휘핑이 아주 예쁘게 짜져있는 레몬크림 타르트. 요 밑에 따로 이렇게 레이어가 돼있어. 레몬크림? 얘는 그냥 버터크림. 서비스로 받은 피칸 타르트. 피칸 너무 좋아하는데. 뚜딸이 뭘 주셨대? 딱 고소하고 많이 달지 않고 경백한 맛. 다음 속세의 맛 두둔. 아니 꽈배기집 지났는데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꽈배기가 먹고 싶었다기보다 사장님이 앉아서 마감입니다, 마감 세일입니다 하는데 진짜 꽈배기 몇 개 안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남은 거 팔아드려서 퇴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 꽈배기도 맛있어 보이고 해서 샀습니다. 제가 산 꽈배기로 인해 사장님이 빠른 퇴근하셨기를. 잠시 잊고 있었던 설탕을 이거 먹다가 얘네 못 먹을 듯. 진짜 속세. 진짜 약간 죄책감이 들어서 아 오늘만 진짜 이렇게 먹고 내일부터 1일 1식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광란의 홈파티를 마치고 이렇게 클렌징까지 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 피부가 망가졌는데 망가진 피부 회복하기 메이크업도 저번에 진행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피부과에 다녀왔어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진정 제품이란 진정 제품은 다 써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얼루 3월호에 소개해드린 진정 제품들을 좀 사용하면서 피부케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스트라의 에이시카 소프트 진정 팩패드 이거 가져왔거든요. 스킨이 진짜 보이세요 여러분? 뚝뚝 흘러요. 에스트라도 아모레 브랜드잖아요. 인턴 끝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오픈 회의실 같은 데서 에스트라 담당자님들끼리 막 회의하는 거 엿듣고 막 그랬었는데 또 에스트라 제품 광고하려니까 감회가 새롭다. 이 패드 너무 촉촉한데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스킨이 담뿍 적셔져 있는 것도 모자라 흠뻑 젖어있는 얘 빠르게 수분 공급을 해주고 좀 진정도 도와주는 패드라고 해서 먼저 피부결 닦아줬고요. 다음 오늘의 메인 제품 에스트라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인데요. 이거 되게 무광 유리병에 담겨있어서 패키징도 너무 예쁘고 진짜 딱 퓨어한 느낌? 피부에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바이브가 뿜뿜 뿜어서 나오는 세럼인데 이 에이시카 365 흔적 진정 세럼은 진정뿐만 아니라 피부 흔적까지 개선할 수 있는 2세대 진정 세럼이라고 하거든요. 흔적 개선 진짜 저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거예요. 압출 받고 자국 없어지는 게 나는 여드름 생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언제 없어져? 제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진정과 흔적 없애는 게 동시에 가능한 이 세럼이 정말 저한테 일석이조.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을 것 같다는 생각. 얘가 방금 썼던 이 패드랑 같은 라인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크림도 있어요. 같은 라인 제품들끼리 써주면 효과가 더 업업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진정도 해주고 여드름 흉터도 조금 가라앉힐 겸 세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전혀 없고요. 정말 자극 없는 워터리한 젤 제형 느낌? 굉장히 피부에 편안한 사용감이고 얘가 좀 특이한 게 저는 얘를 한 겹만 발라도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되게 산뜻하고 가볍게 발리는 젤 느낌이긴 한데 한 겹만 발라도 뭔가 굉장히 속수분까지 잘 잡아주면서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발 흔적아 사라져라 흔적아 사라져라 빌건데 얘 꾸준히 사용하면서 좀 잡티가 진짜 흐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정도 같이 된다고 하니 꾸준히 써볼 예정입니다. 에이시카 수분 진정 크림 같은 라인에 써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이게 처음 사용감은 굉장히 수분 같은 젤 크림 느낌인데 보습 연고 같은 확 감싸주는 느낌의 진정 보습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사용감은 이렇게 굉장히 맑고 투명해. 굉장히 맑고 뭔가 젤크림처럼 금방 없어지고 금방 흡수가 될 것 같은데 롤링하면 롤링할수록 뭔가 조금 더 연고 같은 크림? 잘 펴발라주고 톡톡 두드려야 돼요. 다음은 여기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제가 건조하면 자다가도 막 아저씨 가래침 뱉으면서 벌떡벌떡 깨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피부도 막 쩍쩍 갈라지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보습을 아주 제대로 해주고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크림 하나 더 바를 거거든요. 이 아이는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입니다. 이게 올리브영에서 전체 판매 1위를 등극한 대세템이거든요. 되게 저자극 크림, 피부 진정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고 보습 장벽이 굉장히 탄탄한 크림. 제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습 캡슐이거든요. 보습 캡슐. 이거 롤링을 해주면 피부에 사르르 녹아서 흡수가 돼요. 굉장히 피부에 편안한 보습력을 전달해주고 얼굴뿐만 아니라 건조한 바디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약간 진짜 보습 장벽이 피부를 약간 싹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래서 진정이 많이 되고 건조함이라고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장벽이 탄탄해지는 느낌을 매번 사용할 때마다 봤습니다. 괜히 올리브영에서 판매 1위를 등극한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부가 진짜 지금 너무 촉촉해졌어요. 짠! 얘 지금 3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30% 할인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요. 진정용 크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올리브영에서 겟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추 끝났는데 접촉성 피부염 항생제 같은 거 처방받고 하이트리 크림? 염증 연고도 처방받아가지고 맨날 발라주고 있거든요. 염증스가 올라오는 부분스에다가 한 일주일은 계속 발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언제 없어지니 얘네들. 그리고 여기랑 이제 입가에 또 큰 염증이 생겼어요. 이거 다시 피부과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마침 안 그래도 딱 저를 위한 솔루션. 짜잔! 여드름 패치들을 좀 붙여볼까 하는데요. 킹가드 플러스 클리어 패치. 특수 베벨린 공법을 사용한 굉장히 얇은 소재로 메이크업 다 하고 붙인 상태로 있어도 굉장히 감쪽 같은 그런 하이드로 콜로이드 성분의 진정 여드름 패치예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패키지는 좀 다르거든요. 얘는 올리브영에 파는 용이고 얘는 약국이나 쿠팡 같은 데에서 구매했을 때의 패키징인데 제품 자체는 같은 제품, 패키지만 다르고 제품은 같다. 이렇게 큰 사이즈인 거 3팩, 작은 사이즈인 거 2팩. 저는 좀 아쉬운 게 보통 이렇게 큰 사이즈는 생각보다 많이 안 사용하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여드름이 나더라도 굉장히 조그맣게 나는 스타일이라서 써봤자 이렇게 작은 패치를 여러 개 쓰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았을걸. 약간 아쉽긴 한데 제가 이번 주에 피부과를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얘를 패치를 아예 붙여놓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여기는 안 건드리고 싶거든요. 이걸 덮어놓으려고요. 쪽집게가 있으면 쪽집게로 붙여주는 게 좋지만 쪽집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잘 붙여줬습니다. 진짜 감쪽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 패치 붙였는데
붙였는지도 안 붙였는지도 모르겠죠. 멀리서 보면 더 티가 안 나. 막 진짜 두껍고 누가 봐도 여드름 패치 붙인 것처럼 티나는 그런 두꺼운 이런 거 붙이면 아,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딱 티도 안 나. 짱이야, 짱짱맨. 예스! Yes. 얘가 가장자리를 되게 얇게 만든 제품이라서 메이크업 후에도 티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던 제품이고 중앙 두께를 최대한 낮게 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인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마쳤고요. 정말 조용해서 어색하다. 라울로 보내는. 너무 신난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주 혼자 깔깔거리고 막 흐뭇하고 이러면서 스르르 삶이 될 예정입니다.